자, 여기서 세 번째 경기 이긴 선수는 8강 티켓 들고 올라갑니다. 투원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보다 1시 김태형 선수의 진영은 1시고요. 철구는 빨간색 저그 11시입니다. 11시. 진짜 신발팜 사장님은 멍청한 것 같네요. 그렇게 스폰해 가면서 욕먹는데 멍청하네. 스벤우 성공해서 스폰 다른 곳에서 끌어오세요. 스벤우 성공하면은 네, 신발팜으로 열 겁니다. 네, 블루마운틴도 잘 됐기 때문에 네, 신발팜이 9차 스타리그 스폰 후원합니다. 자, SB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나오고 있고. 자, 우선은 뭐, 예, 네, 아, 또 8배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예, 네, 또 8배럭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8배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추천이 너무 적다. 예, 추천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자, 한 번씩 추천, 아! 스포인 프로 올라온 철. 아, 이거는. 예. 김태형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생각이 들겠는데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에스병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자, 배럭 완성이 됐습니다. 배럭 완성됐죠. 자, 마린 찍어내면서 SCV가 자, 나가기 시작해요, 지금. 아, 이거는요. 예, 철구 선수가, 아, 5로 빼겠죠. 그렇죠. 일부러 자기는 못 봤다라고 빼는 거예요. 말이 숨겨봤자 이미 봤어요. 하지만 SCV 정찰 오고 있습니다. 오빠 우찌 마스크 다섯 개 감사합니다. 저 오빠 우찌마 진짜 여자 같은데 쟤는. 아. 자, 저걸 나왔죠 지금. 저는 6개 나왔습니다. 6개. 네. 자, 6개 나왔는데 SCV 한 개 돌고 있고. 자, 이거는 지금 SCV. 아, SCV 잘 동다니고 있어요, 지금. 소닉님, 저도 여자친구 드립 치고 싶어요. 여자친구 좀 구해주세요. 아니, 또라이 새끼야. 여자친구 생기면은 여자친구한테 잘해줄 생각을 해야 여자친구가 생기지. 여자친구 생기면 소닉 방송에 드립 칠 생각을 하니까 여자친구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자, 이거는 지금 저울님들 가고 있는데 뭐 마린들이 안 받아올 때 지으면서 그냥 무리하지 않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 SCV 계속 정찰을 예, 보내고 있죠 지금. 보내고 있고. 소닉 오빠 저 생일인데 술 마시고 방송 보러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좀 해주세요. 아니 남자 왜 근데 남자 캐릭터냐고 여자라면서. 아니 여자 캐릭터에 남자 여자인 척하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남자 캐릭터에 여자인 척. 자, 저걸링 돌렸어요. 이거는 일부러 저걸링 더 생산한 걸 안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안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줬어요. 남친 구함님께서 영상이 감사합니다. 아, 마린들 낚이죠? 낚이죠? 저걸링 내기 돌린 센스가, 아, 이제 철구 드림 나옵니다. 옥수수 먹으러 가라는 드림 나올 거예요, 철구. 아, 마린들 잡아내는 철구 선수. 이거는 이번 경기 철구가 잡는 분위기인데요.
아, 김태형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네, 자 펑크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울링들 올라와서 SV 한기 잡아주고 있는 철구 선수. 8강까지, 야 오늘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았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철구 선수가 지금 가는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 철구 선수. 자, 지금 SV 한 잡히고요 또. 자, 저울링 두 개 돌리고 있죠 지금. SV 한 개씩 잡으면서 저울링 돌리고 있는 철구 선수입니다. 아, 이게 철구 선수, 김태형 선수 오늘 철구를 세 번이나 잡고도 이 경기 지면은 오늘 진 거거든요, 결과는. 중요한 거는. 자. 아이디가 황유진 오징어가 뭔 말이야? 아니, 오징어 같이 생겼다란 말이 못생겼다는 뜻 맞죠? 여러분. 소닉님이 신발팜 사장 아니에요? 제가 사장 맞습니다. 제가 사장 맞습니다. 아, 가끔 제가 그 정신이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발팜 사장님 사장님 이러는 거지 제가 사장 맞습니다. 자, 벙커에 마린들 들어가 있죠 지금. 자, 쏘고티티님께서, 예, 황유징어님께서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 자, 마린들 나옵니다. 황유지 곱등이님께서 여기서 한 개 감사드리고요. 오브로드! 소닉하트 오나미님 배부사한 게, 하지마! 오나미랑 엮지마! 저 오나미랑 똑같죠? 상대부사. 니 얼굴 왜 그래? 님께서 습관이 암스리고요. 자, 철구 선수. 저걸링들. 그러면서 지금 클릭콜론이 두 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스파이어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5시 황유징어님께서 다섯 개 암스리고요. 자, 마린들 다시 장출레이 찡찡대지마님께서 여기서 한 개씩 감사드리면서, 자, 마린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큼 올라가고 있는, 자, 철구 선수인데요. 김태형도 여기서, 자, 뭔가 여기서, 자, 이러면서 챔버 깨고 있고, 철구는 저걸링 더 찍어냈거든요. 자, 이거는, 자, 저걸링 마린들 빠벳. 아, 철구 막아냅니까? 깔끔하게 막아냅니까? 자, 철구 저걸링들이, 어우, 근데 저걸링 너무 많이 잡혀. 철구 선수. 막긴 막았는데 저걸링이 너무 많이 잡혔네요. 예, 막긴 막았는데 조금 찝찝하게 막, 지금 그래도 뮤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뮤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소닉님께서 명상의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이거는 지금 투베러. 자, 철구 선수 팬들이 참 웃기긴 해요. 예, 갑작스럽게 그 15년 전에 만들어진 유닛이 갑자기, 에, 모든 유닛이 사기라고 자꾸, 에, 철구 저걸링이 죽든 뭐가 죽든, 아, 싸비 사기야, 아, 빠비 사기야 이러면서 15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 철구 선수 지금 잘하고 있고, 예,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저걸링은 저렇게 많이 잃은 거는 조금 아쉽죠. 자, 마린들 맥스 97 파나요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이러면서 SV왕이 잡고요. 뮤탈리스크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도랑이 또 나오는데 히드라스크댄까지 올라가고 있고, 예, 뮤탈리스크들은 자 컨트롤하면서 계속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있는, 자, 철구 선수입니다. 철구 선수. 아, 컨트롤, 컨트롤 털어다 깨고요. 네, 꽃미남 소닉님. 자, 비탈리스크들. 아, 본진 안에 와서 터렛 깨기 시작하는데요. 자, 7시로 내려가는 김태형의 병력입니다만, 철거는 무시하고 마린과 터렛 깨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비탈리스크들 컨트롤. 자, 컨트롤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병력들은 빨리 가려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아, 철구 흔들어주고 있죠 지금. 흔들어줍니다. 아, SV왕이 잡히고 있죠. SCV, SCV. 자, SCV 또 잡히고요.
자, SGV 위탈리스크들. 자, 컨트롤 좋아요. 이러면서 오브로드 한기가 마린을 내려오는 거 확인을 했고, 7시 취소를 합니다. 꽃미남 소닉님 여기서 9개 감사합니다. 아, SGV 또 잡히고요. 흔들리는 김태형 선수. 두루왕이 잡혔는데 7시 멀티는 없죠, 지금. 아, 이거는 그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데요, 김태형.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9시 양념장입니다. 우선 2개 감사합니다. 양념장입니다. 자, 이러면서 꽃미남은 무슨 배부상이 앞서리고요. 9주 멀티 올라왔는데 취소해야죠. 말이 놀라우면은. 우선 멀티는 그래도 테란에 안 주는 건 맞지만, 마찬가지로 테란은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적은 럴커들까지 이제 슬슬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황일 거거든요. 아, 이미 준비하고 있죠. 7마리 럴커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피해를 많이 본 김태형 선수인데, 자, 이거는 지금 철구 선수가, 컨트롤로 또 나름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 자, 나름의 압박을 계속 주면서 뮤탈리스크 돌리고 있고, 럴커가 지금 7기 나오고 있습니다. 7기 황유진 넙치님께서 영상에 감사합니다. 자, SUV를 자 잡으려 했지만 지금 럴커와 저글링들이 안마당 치우는데 벙커 2개밖에 없고요. 럴커들은 버러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럴커의 숫자들이 많거든요. 지금 말이 들어가다가 저글링이 또 터지고, 예, 지금 뮤탈리스크까지 와서, 아, 근데 김태형도 잘 막았어요. 정말 잘 막았습니다. 오,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예, 잘 막았어요, 김태형. 오, 김태형이 그래도 멀티 끝내 안 주면서, 뭐, 물론 SVPL을 너무 많이 보긴 했지만, 예, 김태형이 잘 막긴 잘 막았습니다. 이번 럴커는. 너무 잘 막았죠? 자, 여러분들, 마린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김태형 선수. 7시 월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구 선수는. 자, 철구 선수 아직, 삼가스가 아니기 때문에, 테란에게 피해를 주긴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피해를 좀 더 줬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많이. 예. 소닉님, 어릴 때 뭐 잘못 먹어서 그렇게 생긴 건가요? 아, 럴커 늦죠, 좀. 자, 이러면서 철근에서 빨리 럴커 올라가서, 예, 뮤탈과 함께 막아줘야죠. 마린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되죠. 예,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양념장입니다. 여기서 2개 감사합니다. 자, KTMGW 현님께서 스카 5개 감사합니다. 자, 뮤탈리스크들이, 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저글링들. 자, 마린 공일업이에요, 공일업. 뮤탈리스크들이, 자, 돌아주고 있는데 저글링들까지 이쪽 모이고 있고, 예, 커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니과학구 몽군님께서 배웅사, 아,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너 보고 몽군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냐, 이 새끼야? 차라리 못생겼다, 이라고, 못생겼다고. 아니, 왜 자꾸 몽군 하면 홍기 닮았다고 하냐? 아니, 너 학교에서 이 새끼야, 몽군 사진 들고 와서 너 몽군 닮았다 하면은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너 교실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싶냐, 이 새끼야, 진짜. 아, 사람 진짜 개빡시게 하네, 계속 가만히 있다가. 자, 탱크까지 잡고 SUV 좀 피해줬는데요. 김태형, 마린과 탱크 끌고 왔어요. 지금 안마당 쪽까지. 자, 럴커들은 버러 하면서 어찌됐든 그 디팔러가 나오는 타이밍. 얼마 안 남았고, 아, 근데 탱크 실수하면 안 돼요. 가디언 일부 준비하고, 일부에 저걸린과 럴커, 뮤탈들은 막을 준비를 해야죠. 자, 탱크만 잡아주고 시간 끄는데, 마린 컨트롤 해주고 있고요. 김태형이 컨트롤! 자, 철구 선수 이거는 막아내야 되는데 소닉은 꽃미남 스크 5개 감사합니다. 성컷 숫자 많아요. 안마당 쪽 탱크로 푸시하고 있고, 예, 가디언으로 자 안마당 쪽 털고 있는, 예, 철구 선수입니다. 자, 저글링과 디팔러까지 그래도 철구 선수 모였기 때문에, 예, 디팔러가 나오고 나서는 그래도 시간을 끌 수가 있거든요, 철구 선수. 자, 하지만 디팔러 다크썸이 있나요? 가디언 준비합니다. 이거는, 예, 끝내 어찌해야든 디팔러를 막아내고, 철구 선수가 앞마다 완전히 털어버리고, 7시 라인 돌리면은,
자, 뒷팔은 다 크서 부러집니다. 빼야죠, 말인데. 빼야죠, 빼야죠, 빼야죠. 엄두에서 가디언에게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서 지금, 최우선 미스 컨트롤이 나는데요. 김태형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김태형. 예, 이거는 지금 다크섭 역이용해서 지금 마린이 싸우고 있고, 자, 가디언 3개예요. 아, 그래도 겨우겨우 막아주긴 하는데, 자, 겨우겨우 막고 있는 철구 선수입니다. 예, 드론들 나오죠, 지금. 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마린에게 지금 다 잡혔는데, 드론들이 갑자기 다 막았다 생각하고 나온 건가요, 철구 선수? 막긴 했지만, 그래도 철구 선수도 앞마당을 완전히 들게 했다라는 점. 예, 이건 잘한 거예요. 왜냐면, 김태형도 병력이 없어요. 예. 없어요, 병력이. 중요한 건. 그럼 철구가 그렇게 나쁠 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김태형도 병력이 없죠. 자, 이러면서 철구 선수가 일부러 드론 잡힌 것 같은 느낌. 예, 김태형 병력 없을까봐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결국 끝내. 예, 그래도 레이스 투기 와서 가디언들을 잡아주고 있죠, 지금. 자, 저놈들, 예, 가디언들이 가고 있는데 스커지도 적절하게 찍어줘야 될 것 같아. 시드라들이 뭐하죠? 자, 빠베카 마린들. 가디언 3기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사자TV님께서 대공사 관계, 사자TV 유신, 유신 형님! 형님! 오랜만이시네, 형님! 와, 유신 형님 제 방에 오시다니. 와, 유신 형님.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커널까지 완성되고 있어요. 네, 스커이들은 레이스 따라가고 있고, 저글링들 디팔러 끌고 다시 한번 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자, 레이스 컨트롤. 김태형! 좋은데요. 컨트롤 좋습니다. 예. 김태형! 맞았습니다. 자, 스커이 또 나와 있는데요. 앞만 쭉 파벳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소세 병력 움직이고 있는 철구 선수. 히드라들이, 레이스 이제 잡으러 가죠. 자, 레이스 한 기 남았습니다, 한 기. 히드라 한 기가 레이스를 상대해 주면 될 것 같고, 숫사자 TV님께서 용서 한 기 감사드립니다. 숫사자. 레이스 한 기는 빠지고 있죠. 7시 월트에 돌려오고 있는 철구 선수고, 자, 굉장히 김태형 선수도 멀티 하나 더 먹으면서, 예, 김태형도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예, 지금 뭐 최우 선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 만한, 물론 김태형 선수도 지금 최우 선수를 흔들 수 있는 뭐 드랍십이라던가 뭔가 철구를 흔들어 주게 되면은, 예, 김태형도 충분히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자, 이러면서 테란 공일업 방일업 스쿼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 마린들 빠베 공일업 방일업인데요. 자, 테란 병력들이 올라가는데 저글링들, 자, 업그레이드가 노 업그레이드예요, 중요한 건. 네. 자, 이러면서 지금, 자, 저글링들이, 소닉님 제 여친 직장인이고 저는 백수인데 데이트 비용 누가 내는 게 맞나요? 여자친구가 내면 되지, 돈을 벌잖아. 남자 돈 벌면 남자가 좀 더 내는 거, 그렇게 하면 되지. 자, 이러면서 지금 스커지. 자, 업그레이드는 01업 방일업입니다. 자, SGV. 자, 해체를 하나 더 올라오고 있어요. 자, 마린 공유업의 방일업이죠. 자, 김태형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김태형 선수의 가장 장점은 정말 경기에 대한, 모든 경기에 대한 최선을 다한다는 점입니다. 드랍 떨어지는데요, 김태형 흔들어보지만, 자, 저글링들 올라왔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드랍십으로 철구를 흔들어라, 이거였는데, 지금 흔들기 전에 오히려 김태형에서 병력이 잡히면 안 되죠. 잘 흔들어요. 컨트롤 잘해요, 지금. 잘해요. 예, 잘합니다. 잘해요, 지금 김태형. 디팔러 마운드를 때리고 있는데요, 김태형 선수. 자, 사신테란 8강에 진짜 플레이그를 근데 정통으로 받는, 병력들입니다. 자, 디팔러의 다크섬까지 뿌려가면서 저글링들 달려들어서 지금 빠베까,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7주에 들어오는 병력들 커널 타고 빠르게 움직이는 철구, 빨라요, 반응을. 이런 반응이 나와준다면 철구가 질 일이 없죠. 예, 반응은 정말 빠릅니다, 철구. 자, 이러면서 지금 뭐 두 선수가 갑자기 미칠 듯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다. 자, 철구 선수 커널에 들어갈 저글링이 없나요? 아, 가스톱 깨졌고요. 자, 마린들이, 현재 공유업의 방일업입니다.
자, 저글링으로 얼크드 올라와서 탁선 뿌리면서 예, 다시 한번 쫓아내고 있고요. 지금 드랍시 한번 더 옵니다. 드랍시 근데 스쿼드 예! 스쿼드 내려야 되는데 아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마린 잡히고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자 마린과 빠베 다크섬이 없나. 다크섬 다크섬 뿌려야 되는데 다크섬 아 늦어요. 늦었어요 다크섬. 네, 하지만 커널에서 저글링을 얼컷 또 나옵니다. 김태훈 이러면서 병력들이 쌓이고 있고 철구 선수 버티면서도 정신력을 잃으면 안 되는. 아 병력 정리해주는 철구. 그래도 막긴 또 막아냅니다. 스커즈로 셔츠 사베까지 마무리해줘야지. 앞마당에 오는 병력들 다시 한번 커널 타고 내려오는 에 티팔러 잡히고요. 커널 깨지고 럴프 두 개 퍼로하면서 마린들 저글링으로 마린 잡고요. 난리 브루스를 칩니다. 막아내는 철구. 아 참 그 경기가 병막 같았던 경기가 갑자기 명경기로 돌변하는 순간인데요. 자 김태형과 철구의 예, 뭔가 부를 명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랍시 두기죠. 드랍시 두기. 자 드랍시 두기인데요. 지금 저글링들 빨리빨리 움직여서 예, 드랍시 봐야 되는 드랍 봤고요. 스캔 뿌려지는데 저글링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떨어지는 마린과 빠베도 잡고 있고 저글링들 예, 떨어지는 명경 잡으려고 그러는데 마린 명경 공이 옆에 방이라 많아요. 아 철구 결국에는 막아내고는 있지만 김태형의 정면으로 오는 병력들까지 예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구입니다. 철구 선수 자 저글링과 럴커 3시 볼트에 저글링 두 기만 견제하고 일부의 병력 본진 관리하지만 빠벳이 많아요. 예 이쪽 11시 털리고 있고 앞마당도 털리고 있는 철구. 자 여러분들 추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공사의 방이럽 이러면서 럴커가 더러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이럽 다시 쪽 멀티 그리고 배러 예 본진 안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김태형이 잡는 분위기에요. 초반에 철구 선수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예 나쁘진 않았었는데 아직 취직 김태형 사신테라니